안녕하세요. 매직볼룬TV의 피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금 난이도 있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아기 곰돌이를 안고 있는 엄마 곰돌이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앞서 잠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아기 곰돌이 얼굴 부분이 되고요. 엄마 곰돌이 얼굴이 됩니다. 엄마 곰돌이 몸통이 되고요. 엄마 곰돌이 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면 큰 방울 두 개는 엄마 곰돌이 발 부분이 되고요. 작은 방울 두 개는 아기 곰돌이 발 부분이 됩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대략 15cm 정도 남기고 불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묶어줍니다. 풍선을 묶어줄 때는 조이지 마시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살며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아기 곰돌이 얼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략 4cm 방울 하나를 꼬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방울은 아기 곰돌이 코와 뒤통수 부분이 됩니다. 방울이 풀리지 않게끔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아기 곰돌이 볼, 귀, 이마, 귀, 볼. 자, 이렇게 총 6개 방울을 꼬아주신 후, 처음에 꼬아준 방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방울을 잠그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아서 꼬아주시고요. 자, 이번엔 아기 곰돌이 코와 뒤통수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풍선 첫 번째 방울, 주입구 부분을 바깥쪽 방향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방울을 꼬아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방울을 하나 꼬아서 아기 곰돌이 코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방울을 잠그기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작은 방울을 꼬집어 꼬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꼬집어 꼬기 해주게 되면 아기 곰돌이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아기 곰돌이 몸통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울 하나 꼬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아기 곰돌이 발과 엄마 곰돌이 발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아기 곰돌이 발 하나, 엄마 곰돌이 발두 개, 다시 아기 곰돌이 발 하나를 꼬아준 후 잠그게 해줍니다. 이렇게 잠그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나온 풍선을 맞은편 꼬임 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풍선을 살며시 맞은편 꼬임 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풍선을 맞은편 꼬임 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방울 꼬임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번엔 엄마 곰돌이 몸통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기 곰돌이 몸통보다 조금 더 길게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꼬지목고기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엄마 곰돌이 팔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아기 곰돌이 몸통 부분에 둘러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기 곰돌이 몸통 부분에 둘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둘러준 후 다시 꼬지목고기 방울에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마 곰돌이 얼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외곽 라인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볼방울 하나, 귀방울 하나, 이마가 될 방울 하나, 귀가 될 방울 하나, 다시 볼방울 하나를 꼬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꼬아준 방울을 잠그기 해줍니다. 자, 꼬아준 방울을 꼬지목고기 방울 사이로 밀어넣어 연결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꼬아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풍선 끝에서 엄마 곰돌이 코 부분이 될 작은 방울 하나를 꼬아 주겠습니다. 코가 될 방울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잠그기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 위에 있는 방울을 꼬지목고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엄마 곰돌이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약간 난이도 있는 아기 곰돌이를 안고 있는 엄마 곰돌이 작품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